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코스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 이슈와 또 정보, 투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겠죠? 좋아요 또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애청자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그 답변 또한 드리는 코너로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 예, 주셨나요? 지난 1월 9일 날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네.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대화 중에 이제 자료 통계들을 보고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그 눈에 띄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바로 지금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주택공급 부족론은 괴담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단정적으로 나와서 앞으로 주택 네. 시장을 우리가 분석하거나 예측할 때 어떤 방식과 기준을 잡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좀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그동안에는 계속 공급 부족하다라는 이유 네. 때문에 사실은 3기 신도시 얘기가 이 공급 부족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시장에서는 공급이 네. 부족하다, 부족하다. 2015년 이후로 이제 부동산 규제도 강화되지만 시장이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부족 논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팩트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괴담으로 이제 표현한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거거든요. 그나마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단까지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더욱더 지금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가슴을 졸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얘기를 이렇게 너무 사실 자연스럽게 제가 실수하시면, 지난 몇년 동안 네. 방송에 나가서 늘 했던 얘기가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고요. 네. 시장의 어떤 지금 이렇게 과열되는 현상의 대표적인 거는 거시경제 흐름의 쏠림 현상이 네. 강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늘 했는데 저는 이제 소수였기 때문에 제 얘기가 사실 뭐 많이 올라가지 자가 보유율은 않았죠.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금 자가 예, 보유율이 그러니까 이제 60몇 프로인가? 우리가 공급이 이제 됐다라는 거는 점유율이나 자가 보유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체되거나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서울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차의 도시가 서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에 보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한 32%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네. 38%요? 그럼 나머지 62%는 뭐냐면 다주택자에 의한 추가 공급은, 추가 투기 매수, 시장에 의한 어떤 시장이 돌아갔다라는 게 이제 최근 오늘 이제 1월 네네. 9일 날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거 그거를 좀 투자로만 따져봐야 될할수 필요가 있을까? 있다라는 거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노후 네. 대책으로 월세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와 투기는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투기와 투자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조금 이제 돼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세금 낼거 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결코 그분들을 투기 수요라고 얘기할 수 아니, 없죠. 제 말이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는 거는 한 주택이 아니라 거의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 부분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려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투기 세력으로 잡으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일방적으로 투기 세력이라고 한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떤 그런 경계선이 이제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 특히 이제 우리 주택 경기가 막 과열될 때에는 집을 논할 것 없이 못 사서 안달하지만 네네. 딱 주택 경기가 꺾여 갖고서 가격이 떨어진다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네. 다른 주식 시장이나 어떤 이런 시장들하고는 틀리게 거래가 썰물처럼 빠지는 현상이 이 주요 특징이 있는 게 부동산 오늘 시장이잖아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급 조금 좀 부족론은 심각한 괴담, 진짜 주제입니다. 괴담인지, 아니면은 네, 진짜 다음 그거 페이지 있는 한번 말인지, 보시면요. 빨리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왜안 넘어가?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핑크색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지방 도시의 팔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예, 지방 도시의 어떤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거고요. 2008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으로 블록 색깔로 돼 있는 게 이제 2008년부터 18년까지의 주택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16, 15년에 보면 이제 2014, 12, 13, 14년에 계속 이제 바닥을 찍었지만 거래량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죠. 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119만 건으로 이제 뭐냐면 정점을 찍었
찍었죠. 최대 거래량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19만 건, 105만 건, 94만 건, 그다음에 80만 건으로. 2018년에 80만 건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의 상황과 지금 보면 가장 비슷한 게 2010년 상황하고 비슷하죠. 80만 이때는 뭐가 건. 그다음에 있었지? 2010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실물 경제 글로벌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네, 2008년이죠? 2007년, 8년으로 본다 그러면 2007년에도 결국에 이제 89만 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이제 유사하게 거래량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말이 옳다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19만 건에 준하는 주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주택이 공급된 양을 따져본다라면 우리가 그 2000 14년에 얼마가 공급이 됐냐면 한 17만 6천 호 정도가 수도권에 공급이 됐습니다. 준공이. 근데 이제 2018년에 얼마가 됐냐면 29만 호 정도가 오, 공급이 차이가 됐다는 많네요. 거죠. 그래서 10만 명 15만 넘었네요. 호 이상이 더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4년, 2015년 상황보다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더 지어야 된다, 더 지어야 된다. 늘 부족하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지 규제 정책 일변도나 이런 걸로 가선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논리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치적으로 본다라면 정반대적인 상황이 난 거죠. 결국에 뭐냐면 2017년에는 94만 건, 2018년에는 80만 건의 주택 거래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량, 앞으로 입주될 수 있는 양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2019년에 80만 건 미만으로 주택 거래가 된다 그러면 주택 시장은 공급량이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공급 포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수도권에도 예정돼 있다라는 아니, 게 내가 좀 지금 거꾸로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것 같네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상승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됐다. 상승했다. 이러면 앞으로 이게 괴담이라고 한다면 공급을 더안 늘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아니죠. 않습니까? 공급은 예정 물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여기에다 이제 얹어서 하도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하다 안 돼서 뭐까지 발표했냐면 상기 신도시까지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상기 신도시까지 지금 발표한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6월에 또 추가적으로 상기 신도시의 2차분을 발표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수도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주택 공급의 시그널이 2026년까지는 그려진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주 시점이 네, 그때까지 그렇죠. 되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시장에게 주어져 있는 주택 거래량의 추이는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택 시장의 일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2019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풍부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거래량이 80만 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 미분양 내지는 준공업 미분양이 될수 있는 주택의 여지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분양이 지금 몇만 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한 6만 가구 정도 되는데 수도권보다는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에 이제 많이 이제 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이제 오래 지속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경기 남부는 사실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2014년, 13년 말까지도 이제 안 좋았다가 13년에 비과세 혜택이래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비과세된 물건을 사면 또 비과세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가 미분양이 제가 알기로는 3만 5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지 많이 않았나요?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보시면 이제 지속적으로 6만 이제 가구.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어쨌든 이제 미분양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생기는 것이 미분양의 숫자는 조금 미미하지만 이제 준공업 미분양 주택들이 이제 만 가구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된 주택의 20% 이상이 이제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는 거죠. 준공업 그러니까,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 주택은 뭐냐면 일단 내가 분양을 받았다가 나중에 잔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변동이 돼갖고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악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악성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이 악성으로 분류되는 어떤 이런 그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에도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려감이 이제 클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권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 대비 15년에 57만 건, 47% 정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47만 건,
18년에는 44만 건으로 났지만 여전히 이제 뭐냐 하면 57만 건에서 44만 건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공급량하고 맞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오히려 광역심이 지방 거래량 같은 경우는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사례가 미분양이 증가됐고 뒤집어서. 그 미분양 이후에 또 중공업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간다라는 것이 이제 반대 해석이 우리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광역심이 지방은 오히려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죠. 감소하고 네. 서울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니죠. 계속 쪼갠 거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네. 볼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수도권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이제 받쳐주는 어떤 주택 가격의 버팀목이 됐다라면, 지금까지 이제 80만 건으로 줄어든 거래량과 그 이후로 더 거래량이 만약에 줄어들어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래 절벽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수도권도 이거를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을 분석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한 38%고 다주택자가 이제 62%로 이제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라는 게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감정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을까를 놓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주택가격의 변동은 거시경제, 그리고 공급계획, 그리고 정부 정책의 기조화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이제 앵커링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죠. 쏠림 현상.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못 사면 안 되는, 그리고 내가 못 사게 되면 마치 기회를 상실해가지고 다시는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렇지 나만 처지는 예, 거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이런 만들어지기 불안감이 흉측 때문에 거죠 자꾸 이제 사재기 내지는 이제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 공급부진론이라는 이 얘기들이 타당성 있게 들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폭등할 거니까 내가 그렇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이 현상이 2017년, 2018년에 상당히 만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 근거 없는 소리는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네. 그러니까 희망적인 상황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내 거는 더 이제 살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팔릴 거야 내 물건이 이제 이런 예. 생각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주택 공급 부족률은 괴담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역으로 따지면 그건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까처럼 2026년까지 이제 입주할 물건만 하고 그 이상은 안줄 수도 있잖아. 그럼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또 반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경기가 않을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부동산 정책은 장기 주거 종합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공급이 됩니다. 꾸준하게 공급이 되는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부침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경기가 좋아질 때 경기가 활성화될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폭등하게 되면 가수요가 급증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앞에 우리가 먼 글자를 세 글자를 더 붙이는 거죠. 투기적 가수요. 아니, 그거는 공급 부족이라는 예.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하니까 신도시도 발표하고 또이 신도시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발표할 거고 옛날에 노무현 정권 네. 때에도 집이 없어, 나만 없으니까 자살하는 사람 많으니까 네. 그때 신도시를 공급하니까 잠깐은 일시적으로는 그 금액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나중에 올랐죠. 그러나 항상 공급 부족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론이 사라지면 현실적으로 왜 지어요? 뭐가 지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선행지표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상향을 할 것이다, 아니면 하향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큰 지표가 이제 거시경제고, 공급은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때는 경제가 수요자가, 문제네. 가수요자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수요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사고 싶은 지역에,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4구에 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강남 4구에 집을 줘야 되는데, 강남 4구에 집이 땅이 없으니까, 어딨어? 이렇게 되니까 재건축도 풀어야 되고, 재개발도 풀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재건축을 풀어라 그러면 재건축을 규제하고, 재개발을 풀어, 사실 그렇게 정부 정책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재건축을 좀 풀어줘야 기존에 지어둔 아파트들이 많이 안 오르는데 왜냐하면 신규주택이 많으면 서로 이제 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규주택이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밖에. 그러니까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 쏠림 현상이 근데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이제 집은 계속 지어왔단 말이죠.
계속 집은 지어왔는데 거래량은 아까도 지표에서 봤지만 거래량은 계속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거예요. 지금 계속 안 좋을 네. 거라는 얘기가 이두고 이구동성으로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미쳤다고 네. 집을 그래서 좋아요. 이제 그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으로는 네. 착시 현상이 발생되는데 네. 이 착시 현상이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거나 또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공부가 필요한 거죠. 네.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네.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들이 네. 앞으로는 점점 높아지는 시장이 네. 2019년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주류적인 행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촌철살인이잖아요. 네. 우리 프로가 어떤 이제 이런 정부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런 정책을 펼 거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네. 정말 촌철살인으로 해법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 풀어주고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이재문 소장님은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실망스러움을 만에 전달하는 거지 않을까 아니요. 싶어서 실망을 드리려고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산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은 거죠. 네. 근데 그 생물이 제 손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네. 저는 개구리의 마음을 몰라요. 네. 오로지 아니 여기 올려놓으면 개구리가 벗어나고 싶겠죠. 네, 올려놔더라도 개구리 튀는 방향은 개구리가 마음을 그랬어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이론을 설명할 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결국에 뭐냐면 이 개구리의 마음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노력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팩트죠. 이 시장 상황이 어떤가. 진짜 공급이 부족한가. 네네. 아니면 앞으로 진짜 가격이 꺾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2019년 후반기가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공급된다. 부동산 가격은.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공급 부족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19년 시장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급 초과에 따르는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팩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럴 테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네.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렇죠. 투기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고 네. 남이 얘기를 했을 때 네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정도는 적어도 확인한다라면 네. 전체 부동산 시장이 네. 심리적 요인이 50% 그다음에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50% 정도라고 네. 본다라면 네. 내가 최대한 리스크를 네.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나는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앞으로 이 시장을 2019년 지금 괴담 얘기가 나온 이후에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나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뭐가 다 얘기해 주냐면 숫자가 얘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통계청, 한국감정원, 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경제기획원 이런 데에서 많은 통계 자료들을 양산해서 이거를 네. 숫자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숫자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를 해석하거나 숫자의 의미를 얘기하기보다는 네. 어떤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에 의존하고 네. 스스로 이 숫자에 대한 능력을 또 숫자에 대한 해석 능력을 자기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능력이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을 현대판 문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 여기에 리터러시의 어떤 정의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과거에는 글만 알면 됐죠. 글씨를 모르면 문맹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네. 숫자가 함축한 의미 네. 그리고 숫자가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객관적인 시장 전망을 예측한다는 것도 어렵고 네.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터러시 능력을 네. 키워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리터러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네. 남의 얘기만 듣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네. 말로 현대판 문맹인이라고 제가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런 거 가르쳐줘도요, 막, 이게 머리가 복잡해서 하나도 기억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번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앵커링하고 또뭐 있었죠? 아, 그러니까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네네. 다음에 이제 뭐를 했냐면, 이제 과거에는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세후 세전 수익률로 따져도 충분히 투자 수익률이 확보가 됐지만, 네. 이제처럼 이제 보유세라든지 세율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네. 이 부분과 이어서 이제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 예사 프로그램이 예. 아닙니다. 뭐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어떤 판단력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고 또 이슈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도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이라 일단 차원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또 우리 애청자들의 몫인데 저도 사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낱낱이 막 외우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날, 아, 그런 것도 있었자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문 소장님이 너무 또막 촌철살인에다가 또좀 잘난 척도 좀 하잖아요. 이 잘난 척 그냥 부드럽게 받아가는 코너가 되길 바랍니다. 예쁘게 네. 봐주세요. 네. 리터러시. 자, 이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네네. 보시면요. 네. 제가 10페이지요.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추이를 보는데,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네. 사실 상당히 이렇게 뭐 투자를 일상화를 한다든지 전문가들을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숫자들을 모니터링을 하지만, 네. 아, 저기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 개인이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는 사실 1년에 몇번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을 항상 그 새롭게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자, 2018년 11월에는 등록 임대주택 신규 사업자가 9,300명이 증가했는데요. 2018년 12월에는 1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딱 네네. 50%가 넘는 11월, 12월의 차이가 있었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 누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40만 7천 명에 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2019년부터 있을 저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간이세율을 조정할 때 등록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액부터, 아니면 세율부터 이제 감면해준다라는 어떤 효과가 지금 이제 드러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 1월에도 2019년 1월. 예, 2019년 1월에도 이와 유사한 숫자만큼 숫자가 증가할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이과세에 어떤 200만 원 혜택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액 감면을 줄였더라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혁신을 네, 가지시는 거예요? 저는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1월에도? 비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네. 최근에 주택 거래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주택자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라면, 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 주택 수로 본다면 네. 임대주택 수가 한 500만에서 600만 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간 임대주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6만 채밖에 안 됐다라는 건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이것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철저하게 실시간으로 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석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언제부터예요? 아, 이제 저기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네. 지난해서 2017년, 2018년 동안에 거의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신규 주택 수 같은 경우도 네네. 2018년 11월에는 2만 3천 채였는데, 네네. 2018년 12월에는 3만 6천 채로 약만 3천 채가 증가했으니까 50%가 넘는 이게 누계가 아니라 전월 세액으로 대비입니다. 등록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이제 전체 누계는 이제 136만 채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것만 따져도 약 40만 가구 이상이 네. 대책이 강화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 40만 가구 이상이 뭐가 되냐면 전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제 40만 뒷페이지. 7천명이라 한다면은 적어도 그냥 평균 잡아서 한 세체 사람당 3채 이상이죠. 예, 세체 이상이네요.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혜택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2017년 이후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7년 이후에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147만 4천 건에서 144만 9천 건으로 줄어들었죠. 한 3만 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전월세가 이제 월세가, 가로는 이제 월세인데요. 월세가 66만 건에서 63만 건으로 3만 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결국에 뭐냐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는 금융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뭐가 됐냐면,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로 바뀌었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건 정도 되고요. 그것이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만 따져본다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건 정도의 월세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세는 네. 97만 건에서 95.4만 건으로 약 1만 6천 건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등록임대주택 수의 증가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에 어떤 변화되는 추이를 수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줄었는데요? 월세나 네. 전세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세 전월세 거래량이 네. 2015년에 비해서 약 한 3만 건, 한 2만 한 8천 건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전세가 폭등한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에는 네네. 전세가 급증해야 되잖아요. 네네. 전세가 급증해야 되는데 전세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안정화 내지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고 그거를 제가 이제 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지역에 상관없이 월세 거래량 비중은 감소했다. 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행보를 하겠다라는 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 거래량 비중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월세에서 전세로 많이 전환을 했고 네. 또 앞으로 이것이 이제 2017년 이후에 뭐가 있냐면 4년, 8년 임대주택이 이제 제도화돼서 순환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전세는 더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대비해서 매매가 대비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갭 투자를 했을 네. 때는 그 갭 투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시장에 보여주는 의미가 그렇고 그 숫자의 네. 의미를 나는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리터러시 능력을 2019년에는 직접 내가 집을 사가지고서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것이 투자 공부에 있어서 가장 복잡해.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머리 아파. 투자할 때는요. 네. 아, 진짜 감에 따라서 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의 닉네임이 뭐겠습니까? 초기종 강남 아줌마. 아, 이렇게 나는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내가 돈 벌던 네. 것도 아니고 네. 숫자에 예민해져서 공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과 뉴스를 수시로 관찰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네. 원장님은 전문가고 네. 대한민국에 그런 분이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 대범함이 네.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네. 어떤 미시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거죠. 네. 예, 체크했는데 지금은 뭐 학습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더 훨씬 많이 똑똑해졌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지표 참조 좀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마음의 가짐에 준비를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트러시 능력을 키워라 이런 것들을 요즘 젊은이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할 방송이 우리 방송이 아닐까라는 싶습니다. 또 연세 있으신 분은 저처럼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로 가시는 것도 좋아서 또 20대부터 한 70대까지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송이 저희 부동산 쿡선생의 천철살인 이재문 김정민 프로인드 싶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방송 아껴주시고요. 또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더 많은 내용으로 참고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방송 마음에 드신다면 뭐 할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계속 꾸준히 유지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